자, 촛불행동 윤석열 대신 특별상임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이신 김민원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초유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직무 위반입니다. 국민들 삶은 궁지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중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호소할 것도 없고 정책의 변화를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난데없는 정책의 남발과 집권 여당의 권력 다툼은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집권 100일도 안 돼서 지금은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옐로우카드가 70%를 넘어서려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부가 하루라도 더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있으면 있을수록 끝날 수만큼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선출된 공직자가 구속적자로 판명이 되면 국민들은 파면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더 이상의 불행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적 공직자에 대한 파면권을 발동을 더는 미룰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무능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 드러나고 있는 부패, 이것은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소수의 누군가의 이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우리는 입증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결론이 날로 분명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100일도 채 되지 않는 정부에게 기회를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부적격 판명은 이미 결정된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존,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는 매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처에서 국민들이 더는 이와 같은 정부를 견딜 수 없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라고 하는 옐로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새로운 저항이 도처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에게도 불행한 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매우 현명하고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역사의 순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늦지 않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성들의 퇴진이야말로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올바른 선택이요,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갑게 환영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국민 모두가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야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은 8월 4일 2022년 8월 4일 오늘 매우 중대한 역사적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결정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소중한 길을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속히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를 더욱더 현명하고 더욱더 전략적이고 더욱더 역사적으로 분명한 길을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길을 같이 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더 이상 더 나라, 대한민국을 나라고 빠뜨리기 전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어떻게 퇴진을 시키든 탄핵을 시키든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중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그런 이유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혔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뿐 아니라 홍준표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 안철수도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 유승민도 그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명박근혜를 감옥 보내고 대통령을 다시 윤석열을 데려다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기는 단 하나, 윤석열이 김건희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기 전에 이 자들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범죄 혐의자 장모 뒷배를 봐준 그런 사람이었죠. 윤석열의 일가의 비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찍어서 대통령을 만든 일부 국민들을 저는 원망스럽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어서 그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좀 바로 세워놓으니까 또 이명박근혜 찍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중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을 찍은 분들은 철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결론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국민들이 움직이고 나서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해야 된다. 촛불 행동이 오늘 중대한 발표를 헌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한 군데 힘을 모아서 윤석열 퇴진운동에 매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퇴진운동에 앞장서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 나서서 희생해야 많은 국민들이 함께 따를 거다 보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윤석열 퇴진운동에 전면에 서신 분들은 좀 더 힘있게 퇴진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촛불행동의 상임공동대표시고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안진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촛불승리 전환행동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임기가 1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판하고 규탄하지만 전국적인 퇴진운동까지 나서는 결의나 상황은 아직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두 달, 이제 세 달이 다 되죠. 이 두세 달 동안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온갖 인내로 지켜보았지만 저희는 드디어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전혀 정당성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정치검찰 정권이요 무속비리 비선 정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 두세 달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께서 피땀 흘려 만들어온 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범죄적 생각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남북관계와 평화도 위협을 하고 민생경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포유폭락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책이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고 공공욕은 급등 대책을 내놓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권력놀이에 푹 빠져서 우리 국민들을 전혀 대변하지도 우리 국민들을 전혀 보살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혼자에 있으면 있는 시간만큼 우리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남북관계가 파괴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상당히 파괴됐는데 앞으로 더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세 달을 또는 100일을 또는 6개월은 관망해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있다면 그런 관망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는데도 국민들의 여론 신경 쓰지 않겠다. 일일이 하지 않겠다. 그 말은 곧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하고 규탄해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겠다. 민생 경제를 무너뜨리는 민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제할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국민의 대통령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시급하지도 않은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부자 감세 포함해 총 60조나 감세를 해주고 만 5세로 갑자기 취업 연령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인하하겠다고 발표해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상을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외교부가 나서서, 윤석열이 나서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 강제징용 배상? 그거 문제있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이런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미일 군사동맹만 매달리면서 남북관계의 지혜와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촛불행동은 오늘 특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온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윤석열 퇴진운동을 전개 나갈 것입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도 처음에는 몇백 명이 그러다가 몇천 명이 그러다가 수만 명이 수백만이
이렇게 확산돼 갔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도 관망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관망하는 국민들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비판과 실망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작한 이태주운동이 곧 전국화될 것이고 또 해외교포들도 대한민국 이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해외 우리 동포들께서도 윤석열 정권이 빨리 퇴진하면 퇴진할수록 조국에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연대를 많이 보내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토요일날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민생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남북관계의 이기를 뚫고 평화의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이 무속 비리 비선 집단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성명 발표할 텐데요. 그 한 장씩 보시고 뒷면에 투표 성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 성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낭독은 촛불행동에서 종교교육 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 양희산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투표 성명.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 직할 통치가 가져올 문제가 무엇일지 충분히 예견했지만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지율 20% 때 부정평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국민 무시를 일관하며 오만과 독선, 무능의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만 커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주요 정부 직책을 검찰 출신들로 모조리 채워놓고 국가의 공적 직책 인선을 친소관계에 따른 사천으로 일관하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국익도 훼손했습니다. 이미 그러기 이전에 집무실 파동으로 국방부와 외교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할 국가 최고 수반이 공공연히 직무를 태만하고 저급한 내용과 거만한 태도로 국민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의 품격을 복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의 위상을 검찰 직할 체제의 수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다가 저항에 직면했고 그 절차 또한 위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기문란을 저질렀습니다. 여당의 정치적 난파 상태는 정치 리더십의 처참한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위기를 부채질하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위기 탈출을 위한 정치 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오고 나서야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소일코 외양칸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분명 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이뤄낸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새로운 정치 기획을 통해 미래를 꾸려나가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체인 촛불시민들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라도 속히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후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거부하면 혹독한 역사의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4일 촛불행동.
네, 오늘 역사적인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마지막 그 상징의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8분이 티켓 하나씩 들고 계시다가 제가 한 글자씩 하면 함께 외치시고 티켓을 글자 보이도록 앞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판결을 내린다 이런 차원의 상징의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글자를 외치면 다 같이 외치시면서 차례차례 돌려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다 같이 네. 제가 따라하시면 됩니다. 윤 석 열 을 다 는 한 자! 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예, 전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세계법원 공무원 인도에서. 자, 다시 한번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법으로명령했습니다. 법에 의해 채택하겠습니다. 1시간부터 채택하고 사무실에 파면한다. 네. 네, 됐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대표소가 아니라 국민이 파면한다는 그런 상징의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말씀하셨지만요. 이번 토요일 6시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에서 촛불집회를 합니다. 이건 시내를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촛불전진이라는 저희 소속단체에서 윤석열 퇴진 검공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지금 6천명 입격하게 서명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농 차원에서 이 서명을 받아서 대규모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되는 날입니다. 이날 맞아서 그 선언자들 모아서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이 의회에 저희가 100만 촛불까지 이어가자라는 호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갑니다. 함께 해주시겠죠? 네! 자, 마지막 구원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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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전체를 외쳐야 됩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신속하게 기자회견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팀 특별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여러분의 박수 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상 기자회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